기자 안무가이죠. 데이빗 윌슨입니다. 네. 아, 네, 거의 뭐, 정말 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아, 네, 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아, 한국말도 굉장히 잘 알아들으세요. 자. 자, 그러면 한 분씩, 아, 우리 꼬마 스케이터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아, 너무나 이쁘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네, 저도 마이크 있습니다. 자, 먼저 스케이터들의 인사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가장 먼저 예술 감독 데이비드 윌슨의 인사부터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i to the audience, one by one each? 안녕하세요! Love you!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안무 감독이신 데이빗 윌슨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공연의 그 주제가 뭔지, 그리고 혹시 관중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main theme of tonight's program and is there any message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audience? The theme of our show is the beauty of figure skating. We all work so hard to achieve our goals and you know, the kind of camaraderie that we have through the years of working with these amazing skaters. That's the theme of our show. It's a celebration also of, or a tribute of the huge win for the Pyeongchang Games in 2018, which, you know, was instrumental in helping to win for Korea.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피겨의 아름다움. 정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피겨라는 종목에 헌신을 한 이 모든 선수들이 가장 피겨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삼았고요. 특히나 오늘 데이빗 윌슨 감독은 김연아 선수가 너무나 열심히 뛰어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로 멋지네요. 자, 그럼 이어서 김연아 선수한테 저희가 질문을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마주 투 코리아는 아리랑 음악을 또 기본으로 해서 오늘 공연했습니다. 저도 뒤에서 보면서 너무 닭살이 돋았는데요. 오늘, 네, 전 너무 멋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리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오마주 투 코리아를 선보이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아, 이번 아리랑 오마주 투 코리아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하겠습니다. 야, 역시 김연아 선수의 예능감은 점점 뛰어나시네요.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이어서 태사하고 스카 커플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태사 스카 커플은 우리나라에서 버모 커플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Did you know Korean fans call you Vermo couple, from your name Virtue and Moyer? Have you ever heard? No, we haven't heard that. We're gonna use that from now on. Is that sure? Are you sure you want to use that? Yeah. 아, 몰랐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버모 커플이라는 명칭을 좀 공식적으로 사용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어, 그리고 커트런 선수한테 여쭤볼게요. Yes, sir. It's your turn, sir. Yes, sir. Mike. Yeah. 아, 참 커트 브라운 선수 오늘 최연장자인데 너무 어려워 보이죠. 자, 커트 브라운 선수는 오늘 한국에 처음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도 대한민국 가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oday is your first time visiting Korea. How do you feel? 좋아. 아, 자기가 키가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지금. It's my first show with you now. It's my first trip to Korea. It took me 30 years to get here. And I feel like I'm in front of the best audience in the world. 자, 한국에 처음이고요. 한국에 오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만큼은 최고의 관중들 앞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One more question. Can you please cool clothes? 자, 지금 자기 의상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Can you please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program, Honey? Honey, I emailed Yuna's people, and I said I want to skate to something for the Korean people, something that maybe a bald 45-year-old guy should skate to. And they sent me this song, and I love the song. It is so fun, and the video is so cool. So, it was my way of saying thank you for inviting me. Yeah. 여러분들 다 알아보셨겠지만은 허준영 선수가 직접 김연아 씨 소속사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45살의 대머리 스케이터가 절대는 쳐서는 안 될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허니를 보내주셨다고. 근데 한 번에 보고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던 박진영 씨를 보고 너무나 멋있다는 걸 느끼고 특히나 한국을 초청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허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첸시하고 자오호 선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Jesse, are you ready? Jesse, okay. If I may ask, can you please tell us each other's charm? 각 선수들에게 이 두 커플 유명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매력을 좀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请你们互相说一下，就是互相最欣赏对方的是什么？ 부끄러워하죠. 我先说，首先要祝贺韩国拿到了奥运会的主办权，平昌。 First, I need to congratulate to Korea, which won the host of the Winter Olympics. 가장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너무나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还要祝贺Yuna为平常做的贡献。 I need to say congratulations to Yuna for all you did for the Olympics. 또 김연아 선수에게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힘써준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멋있다고 또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매력은요. Each other's charm. For us, just the best here. My... 무슨 말이 들려오겠습니다. 그냥 최고다. 자기 인생의 전부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tephen. Yeah. Wow. Good to see you again. Good to see you too. 자, 매해 스테판 라그비를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사실 올드 스케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가장 스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Every year you come to Korea and perform at all the skate. There's no doubt that calling you the main star of this show. How do you feel? I think Yuna is the main star of the show, and I have to say I'm a lucky boy to come every year to Korea and to work with all the skaters, with David, he's a great choreographer, and with all the organization. We are doing our best to bring great skating for all of you, so thank you. 스타 자리는 김연아 선수가 있다고 겸손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초청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자기는 굉장히 운이 좋다. 그래서 관중 여러분들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테판 라운드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rina, it's your time. 자, 이리나 선수에게는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가 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What is your plot of tonight's program? What is the main theme? The main thing that I'm here with all the skaters, with Yuna. Thank you, Yuna, that you invite me. And with you, dear fans, thank you that you're here with us. And my main thing, to give my energy for crowd. 관중 여러분들에게 자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주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한 번씩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관중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